선생님,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는데 과연 나올 수 있을까? 나오시겠지. 나올 거야. 그분이 이렇게 이거 얘기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들 중에서 특히 남자 대통령들은 뭐 이렇게 사면하고 나오셔가지고 10년 해를 채 못 채우시고 거의들 운명을 좀 타개하셨거든. 뭐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이나. 근데 어떻게 보면 그분도 물론 연세도 있고 뭐 나라에 못하신 것도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현 정권에서 나오게 하시겠지. 아 그래요? 무조건 나온다? 무조건 나오겠지. 그러면 그 아까 이야기했던 뭐 김경수 도지사를 껴서 뭐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현 정권에서 어떻게 보면 그 이명박 대통령 클래스의 갭에 맞는 뭐 민주당의 요직 같은 사람 찾으면 김경수 도지사겠지. 그러니까 그렇게 덤으로 같이 이렇게 그래야 모양새도 좀 비춰지고 할 거니까. 근데 뭐 김경수 도지사는 안 나올 것이고 안 나오는 건 그 양반 관제가 계속 연결이 있어. 그러니까 그 양반이 나오는 거는 내년쯤에나 보게 되는 내후년쯤에나 보게 되는 거고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은 무조건 나오지. 무조건 나온다? 연세도 있고 이제는 거기 계시는 거나 나와 계시는 거나 뭐 죄값은 어차피 나와 있거나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죄값은 못 하시겠지만 아무튼 나오실 거야.